오늘 SBS 촬영이 있어서 지금 저 영진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엄마스 투데이에서 비교체험 TV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여행 코너에 저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제 PD님 만나가지고 인사하면 네. 그 여행 방송하는 누구입니다. 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지금 PD님을 만나서 저희는 낙상공원을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서울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 방송 제작자 김은지 씨입니다. 야경에 비춰서 정말 멋있게 잘 나오고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자, 채헌 PD도 서울 야경의 모델로 도전. 각 잡고 자세를 취해보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네. 이거 방송 언제 나오나요? 저희 목요일이죠. 아, 얼굴이 왜 안 나? 아, 여기다 여기 나와. 아, 여기다. 네, 저는 SBS PD고요. 목요일 날 보시면은 7시에 꼭 보시면 네. 이 이쁜 두 분 꼭 나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뒤에는 또 선명도 PD님이라고. 네, 저희 PD. 얼굴 그냥 자막 처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촬영 끝. 여행으로 먹고 살기고요. 이 책이 먹고 살기 시리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잘하셨어요. 좀 좋은 진행이네요. 나를 뚫고 났어. 저희는 준비 없는 방송, 근본 없는 방송, 대본 없는 방송, 그냥 안 고쳐져요. 나오는 대로 말하는 방송. 네. 일명 아메바 방송. 자, 저작 김은지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허니블링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팟캐스트에 나온 모든 손님들을 통틀어서 자기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때 좀 퇴사를 좀 시키게 되었어요. 이게 2017년 5월 달에. 네. 그러면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에 입사한 거? 8월쯤. 네, 네. 한 1년 한 3개월 정도는 프리랜서로 지낸 거예요? 네, 맞아요. 프리랜서로. 근데 편이에요. 그때 출장 때 네. 카메라 두 대였는데? 아, 그때는 회사 거 촬영해야 되니까 두 대로 네. 같이 찍었어요? 네, 그럼. 하나, 둘. 다시요. 잠깐만요. 문 닫았는데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무 예쁜데요? 진짜요? 우와. 와, 이런데 책방이 있었네. 와,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팟캐스트 참여 잠깐 코너가 있어요. 제 책도 되게 감사해도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 자료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 강연을 주말마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김은지 작가님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먹고 살기 저자 김은지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블로그를 하다가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블로그로도 수입을 얻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 알게 됐었던 때가 블로그를 운영한 지 이제 3년째 정도였는데 첫 번째로는 광고를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프리쿠라는 지방을 4박 6일 동안 다니면서 어떻게 하다가 섭외가 되었냐면 들으시면 정말 남녀노소 다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거. 제 고른이 왔다는 소식인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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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블링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입니다. 커튼을 열어주세요.
제가 사실 요즘 진짜 너무너무 바빴잖아요. 뭐 방송 출연해, 라디오 출연해, 그리고 평일에는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저는 맨날 주말에 강연도 하고 있고. 여기 부산 온 것도 사실 토요일에 신세계 부산 센텀시티점에서 강연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강연 때문에 원래 부산을 오려고 했었는데 마침 언니가 금요일에 호텔을 친구랑 예약을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그 호텔이 또 취소가 안 돼서 저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내일 부산 강연이고, 그리고 저는 금요일 연차였고 저 일요일까지 쉬는데 언니가 삼교대예요. 근데 삼교대인 언니가 오랜만에 일요일까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부산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그럴 때 제가 이거를 비바시티라는 건데 이게 스틱 젤리라서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맛별로 효능이 다 달라요. 저는 어제까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촉촉한 피부 보습을 위해서 오늘 피치 맛을 먹었고요. 하루에 두 포씩 먹는 거니까 맛이 있습니다.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 저는 두 개를 쟁여놨고요. 지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그린 그레이프 맛이에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이게 언니도 먹으니까 내가 언니 것까지 두 개 챙겼어. 언니가 방금 전에 먹은 이거는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가 방금 전에 먹었던 이 피치 맛은 히알루론산,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이 진짜 좋은 거 아시죠? 저희 엄마가 화장품 살 때마다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화장품을 꼭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피부 보습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스틱 말고 젤리도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로 몸이 피곤할 때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도 꼭꼭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럼 부산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생각난 콘텐츠는 부산역에서 KTX를 놓쳤거나 아니면 KTX가 늦은 KTX일 때 당일치기로 하기 좋은 코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이 콘텐츠? 네, 이 콘텐츠로 오늘 한번 하루 동안 브이로그를 촬영해볼게요.